전공은 재학생에게 물어봐. 와.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1학번 추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설계공학과 17학번 지금 3학년 재학하고 있는 장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17학번 탁동환입니다. 네, 저희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선박기관을 중심적으로 배우고 이외에도 저희 기계설계공학과랑 기계공학과가 배우는 뭐 역학이나 뭐 기계재료 같은 관련 내용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설계공학과에서는 우선 이 4대 역학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4대 역학을 기반으로 열유체, 동역학, 재료, 제어파트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종합적인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입니다. 네, 저희 기계공학과는 CAD, KAE와 같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기계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과 개념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건강하게만 딱 잘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굳이 뽑자면 이제 물리 조금 해서 오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공부를 좀 더 해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은 조금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학과 특성상 배우는 게 되게 물리에 기반된 게 많아가지고 굳이 꼽자면 물리고 아니면은 건강하게 설레는 새내기의 마음을 안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근데 공부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 고3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운전면허증 따고 싶었거든요. 한번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면허 많이 따. 네, 그래서 저는 면허를 그때 땄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운전하다가 한번 사고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어 능력이 퇴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대 특성인지도 근데 과 특성상 저희는 모든 공부를 시이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죠. 문제를 푸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아서 다른 교양 수업 같은 거 가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려운 단어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쉬운 단어만 골라 얘기합니다. 저는 턱선을 잃었습니다. 제가 나름 날렵한 턱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더라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쪄가지고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과는 소개해주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스마트 제조 활용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선반, 밀리, 드릴링, 용접 이런 기계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공하는 수업을 하는데 저희 그 용접하면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고 머리부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구도 다 차고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왜냐면 저희가 역학과라고 불릴 만큼 입학하시게 되면 좀 역학을 되게 되게 많이 배우게 시키게 될 텐데 그때 뭐 기계 설계나 기계 공작법 이런 데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실제로 하니까 네. 일단 저희 과의 핵심 과목은 이제 승선실습2인데요. 승선실습. 네, 이제 저희 과가 아무래도 선박기관에 대해서 배운 과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배우러 간 입장에서 원양어선을 타는 거예요. 근데 저가 아마 저번 했을 때는 그냥 국내로 돌면서 뭐 독도,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막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낚시해가지고 뭐 잡히는 오징어나 광어 거기서 눈치껏 한 번씩 쳐주시고 막 식사 밥 먹는데 이제 오징어 뭐 숙회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되게 신기하다.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저희 과의 꽃 같은 과목이죠. 그래서 승선실습 2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후회한 만큼 OX로 표현해볼까요? 좋아요. 후회를 많이 했으면은 O를 크게 후회를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그 X를 크게 X로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아주 조금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1학년 때 저희 거가 선박 관련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기계 시스템 공학과길래 기계 배우는 곳이구나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저희 거가 기관학과였대요. 그래서 뭐 선박 기관 배우는데 승선실습 배를 타야 된대요 저보고. 1학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학년 때는 또 그래서 좀 후회했는데 실제로 갔다 오니까 또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아주 좋게 잘 다니고 있어요. 미리 알고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미리 사전조사도 필요하죠. 저는 농활이라고 이제 여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저는 갔을 때 마늘 캐기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끼리 마늘 이제 하고 할머니랑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서 즐거운 시간 또 가지고 하면은 아우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체육대회. 저희 뭐 어릴 때도 이제 체육대회 하겠지만 대학 와서도 할 줄 몰랐거든요. 용당 캠퍼스 가서 이제 저희 깍끼리 했었는데 경품 추첨 타임이 있어요. 아 경품? 막 보물 찾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혹시 그때 뭐 받으셨어요? 네. 뭐 받았어요? 뭐 양말? 보물찾기 뭐 경품 이런 거 있었는데 또 막 이게 랜덤으로 뽑으니까 선배들이 받잖아요. 아 그쵸. 그럼 이제 네. 다 같이 갑자기 그 번호를 뽑았는데 16 선배가 일어나자마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 주라 이거 외치잖아요. 신입생들한테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아주라를 외친 거고 되게 감명 깊었고. 아, 그때 아의 역할이었나요? 그때는 아였죠. 이제는 아, 이제 주라의 역할. 주라요. 저희과는 승선 실습 수업을 이제 제대로만 들으면은 해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보통 신입생들은 모르시겠지만 기사 자격증은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대학생들 어떻게 경력을 쌓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과는 경력 쌓게 해주는 거죠. 수업을 통해서. 그럼 그 해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 메리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취업길도 창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마 학과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뭐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많이 드시는 동원참치 아시죠? 그 회사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알아볼수록 좀 더 되게 매력있는 과더라고요. 이렇게 촬영해서 저희 과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촬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과가 어떤 과인지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과 대표를 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부경나래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꼭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기계였습니다!